달려왔습니다라고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음, 악기를 진짜 이렇게 많이 배우셨나봐요 어렸을 때부터. 그러니까 음... 애초에 나는 음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. 제가 원래는 그렇게 악기를 막 배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. 그냥 어, 혼자 좀 좋아해가지고 악기 다루는 거를 어. 그래서 혼자 막 하는 걸 많이 좋아했었어요. 어.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검은고 트럼펫 이런 게 음.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. 음. 어 어쩌다가 손이 지어져 가지고 불어 봤는데 재밌어서. 어.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어. 자신만의 그냥 습득 방법으로 조금씩 터득해 나가다가 나는 스승이 없다. 아, 꼭 그런 건 아니지만. 나는 나 혼자 배웠다. <laughs> 나 천상천하 유아독아니 죠, 니 죠. 나는 악기를 다루기 위해서 한 인간. 악기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. 어. 네, 그냥 즐긴다. 아하. 네,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해 가지고. 그래서 악기 그냥 재밌어요. 해서. 그 진짜 신기하다. 보통 자기가 뭐나 어, 이거 악기를 다루는 게 너무 좋아하면 하나에꽃히기 마련인데 네. 어떻게 아, 이렇게 다양한 거를? 그러게요.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매력이 있으니까 어. 다른 악기들도 어. 그러니까 지금도 요즘도 계속 다른 악기들을 막 연구만 하려고 하고 있고 음. 막 어떤 장르를 저도 이제 아무래도 섞어서 많이 하려다 보니까 음. 그래서 악기에 대한 관심이 좀 그래서 더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많은 분들이 팬텀 싱어랑 이제.